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좀 약간 오늘 좀 술을 마셔서 상태가 좀안 좋지만 한번 이브리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이 취하면 다 돼. 제가 오늘 맥주를 또반 캔이나 마셨기 때문에 거의 내 인생 최고죠. 아, 준서님 화이팅 하세요. 일단 이 부분 무슨 부분이냐? 이 부분 거기네. 그 뭐냐? 이 부분에서 템을 되게 많이 줘요. 왜냐? 나를 앞으로 개고생 시킬 거기 때문이죠. 이 게임에서 템을 많이 주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제작사들이 저를 또 사지로 보기 때문에. 아, 제목 안 바꿨다. 제목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술이 약하다는데 전 술이 약하지가 않아요. 이래봬도 이슬톡톡은 한 잔을, 한 잔이래. 한 병을 다 마시기 때문에. 한 캔이죠. 제가 KGB도 도수가 6도나 하는데 제가 한참 잘 마실 때 그거 한 병이나 마셨습니다. 저 정도면 주당이라 할 수 있죠. 라쩐님 어서오세요. 캐지비를 음료수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야. 내가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저 조세 점점 이상해지죠? 명준님 어서오세요. 명예기한님 어서오세요. 명기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되게 여러분들 지적이고 차분한 푸린이를 보여드릴게요. 여태껏은 좀 제가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되게 딱 깔끔하게 원래 공략일수록 솔직히 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전 좀 달라요. 여기서 이제 스토리 이어지고 얘가 갑자기 입덧을 하기 시작, 아 입덧이 아니다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하는 납니다. 다 났어요 이제.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스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레슬리가 또 소리가 들리는데 재홍님 요리님 어서와요. 저 자식이 사다리 부신다. 저게 다 살이 쪄서 그래요. 살이 쪄서. 저처럼요. 저도 요즘 살이 찌니까 뭔가 몸무게로 막 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불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앞에서 불 떨어지기 때문에 불 닿으면 아파요. 일단 얘부터 죽여주신 다음에 이쪽 빨리 가주시고 얘가 이제 저거 밟고 간단 말이지. 저 친구가 우리도 알 수 있죠. 우리도 이제 눈이 있고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 새끼라면 저걸 밟으면 지나갈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고 이렇게 조준하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내 총알! 아니,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오늘 내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야. 누나. 머브리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수류탄 들어주시고요. 폭발 화살 들어주시고요. 이쿠요! 저 자식이 까본다 이제. 제가 이제 아니 저는 무슨 지나가는 벌레도 아니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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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자기 확 깨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방금은 약간 조금 오차가 있긴 했는데 뭐 결국 제 손바닥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완벽히 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것만큼 저도 저를 믿기에. 좋았어. 뭉쳤다. 지금이지.
좋았어. 엉덩이에 둘이서. 좋았어. 근데! 자, 나이스! 이렇게 깔끔한 걸. 이렇게 쉬운 걸.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이게 저예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쪽이지. 한 발을 더 먹을 수 있어. 총알은 사랑입니다. 아, 준영님 어서오세요. 서수빈님 어서오세요. 이브린 좀비 게임이죠. 이걸 먹어야지 움직이는데 왜 먹질 못하니? 네, 좋아요. Wait, there was something about a horse in that house back there. Let me see what I wrote. 이제 이거 아래 앞, 앞발을 이렇게 꺾어주면은 이게 움직입니다. 엄청나죠? I guess we go down. I guess so. 이 게임도 진짜 옛날에 되게 재밌겠어. 어, fucking. 이제 여기서 이게 이 게임이 왜 여기서 슬슬 넘어가냐면요. 왜냐면 이 게임이 보스가 연달아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이제 저는 진짜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처음에 할 때 이게 아마 챕터가 6, 7, 8, 9가 보스가 연달아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고어로 유명한 게임이죠. 우리 IWE님 어서오세요. 좋았어. 이 게임 되게 그래도 명작이라고 불렸던 게임이기 때문에 확실히 재미는 있죠.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me.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곳이 많아요. 일단 이 게임이 다 깨지 않으면 스토리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은일 융이가님 어서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분들. 스태키가 있을 수도 있는, 트레이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 딱히 트레이너 이런 거 쓰는 거라 안 해가지고. 저는 명작 게임 하는 거 좋아합니다. 할 맛이 나니까. 에일리언 같은 게임 또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내 생각도 그래. 저 에일리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357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말이 뭐냐? 357이 내려야 돼. 얘네들이 내려주고 이걸 올려주고. 저기 여신상이 이제 있는 거. 여기 여신상 있죠. 그냥 이거 권총 안 쏴, 이거 맞추기 힘들거든요. 주먹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옆에도 템들 있으니까 먹고 가실 분들은 먹고 가세요. 안 먹으실 분들은 안 드셔도 됩니다. 저는 조셉의 거지 같은 달리기를 고치기 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로티오님 어서오세요. 바이오쇼크처럼 마지막에 달려주는 게임인가? 예, 비슷해요. 스토리가 마지막에 확 나오기 때문에 처음엔 이게 막 여러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지 이게? 환상인가? 아니 꿈속인가? 무슨 내용이지? 막 이렇게 좀 되게 애매해요. 이게 판타지인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나는 이 녀석이랑 둘이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제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설명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들으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좀 마지막 부분이 후반이 돼야지 좀 스토리에 감이 잡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이 개새랑 맞짱을 떠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개새랑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귀여운 강아지죠. 저 강아지를 금방 죽이면 돼요. 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약간 여기서 우리 강아지가 귀엽게 쫓아올 겁니다. 저희를 딱 이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조세비는 어디 갔니? 어 왔죠. 어, 얘랑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아 김다영님 어서 와요. 메인님 어서 와요. 그러면 Can you get it open? 열 수 있겠어? 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4번 놔두고 1번 놔두고. 좋아요. 뒤에서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치어 조세! 이렇게 오겠죠. 얘가 이제 또 보스죠? 보스 격에는 맞는데 얘를 또 이기는 법은 이렇게 하면 잠시만 나한테 오면 안되지. 야 얘가 너무하네. 그쵸 여러분들요? 예의가 없는 친구야. 아 우리 구영공님 2,500원 감사합니다. 저 이 강아지가 올 때도 좀 기다려주라고. 저기서 오는구만. 그쵸? 이 밑에 깔아줍시다. 이 밑을 쌓아가지고 죽었니? 좋아요. 우리 조세비가 조세비 아니야. 왜냐 우리 조세비의 영혼이 저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조세비의 영혼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지금. 조셉의 영혼이 바로 저기 있기 때문에 조셉! 내가 구하러 왔어! 좋았어요. 조셉의 영혼을 구하고 지금의 조셉은 빈 껍데기입니다. 안경 없는 조셉은 조셉이 아니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조셉의 영혼을 구해가지고 돌아가면 됩니다. 준호님 와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이와 어서. It's not just about being unable to see. 좋았어. 너의 영혼을 찾아왔다. It's all right. Let's focus on finding Kidman. 넌 역시 안경이 있어야 조셉이야 임마. 심파치 같은 존재죠. 원래 안경 캐릭터들은 안경 없으면 걔가 아닙니다. 안경과 하나야 걔네들은. 이러면 챕터 6 완료가 되고요. 문제는 뭐냐? 챕터 7에도 보스전이 있고 챕터 8에도 보스전이 있고 계속 보스전이 돼요. 이브리딘이 원래 이렇게 보스전이 빡세지 않은데 이 챕터 6부터 갑작스럽게 빡센 보스전이 시작되죠. 아 그리고 김다영님 감사합니다. That sounded close. 이제 근처에서 들린다고 하죠. 키드만 목소리도 들리죠. 예, 키드만 목소리 같은 경우는 바이오하자드 DLC를 좀 참고하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템 없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좀 힘들어하는 조세비한테 가면은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Hey, Joseph. You still with me? 아, 우리 그버님 어서 오세요. 좋아요. Sebastian. You ever had the urge to just jump? When you're on a high place. Or the subway rolls by. 게임 덕후 같은 용어를 잘 안 써서 덕후 같지가 않으세요. 게임 덕후 같은 용어요? If you had that urge for a minute straight.
Then 2 minutes. 아, 우리 김탱구님, 김어디님 어서 오세요. You fought it off 3 times now, Joseph. You're learning to stop it. 넘기겠습니다. 스토리를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스토리를 지금 보여주면 잠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같은 경우는 그 루빅이라는 보스 있잖아요. 보스가 그 안경 제 우리 심파티 쟤를 조종해서 날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걔들한테 이제 2대1로 다굴당하다가 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밑에 뚫리면서. 그래서 밑에 구멍으로 지금 떨어져 온 거고요. 이 부분에서 포탈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포탈 쓰는 법을 까먹었어. 수류탄을 잘 던져야 되는데 아, 수류탄 어떻게 던졌었지 그 포탈이? 잠시만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해서. 이게 각도를 잘 보고 포탈을 던져야 돼요. 일단 뭐 열심히 던져보자. 예주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이제 그 금고랑 싸우는 부분인데 이게 금고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총알 낭비가 너무 심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 뒤에도 오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걸어오기 시작해요. 시계미진! 좋아요. 완벽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포탈을 쓰려면 내가 수류탄을 하나 안 쓴 게 포탈 쓰려고 안 쓴 건데. 여기 앞에 금고 보이죠? 되면 좋겠다, 야. 좋아요, 됐네요. 이렇게 하면 바로 저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야하! 아유, 깔끔 됐어요. 저 오른쪽 왼쪽 부분을 안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안녕님 어떠세요? 여기서는 뭐 그냥 겉에 걸리는데 이거는 저를 뭐 어찌할 수 없죠. 난 주인공이니까. 잠시 빠졌다 그냥. 게임만 하지 않습니다. 가도록 하죠. 뒤에서 이제 저게 내려올 건데 그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눈 감고도 깰 수 있을 거예요. 안녕 레슬리. 얘는 구해줘도 아직 처맞을 놈입니다. 얘는 진짜 패야 돼요. 오케이. 진짜 얘는 같은 팀을 쫄 수만 있었더라도 제가 200만문 정도 쌌을 애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이렇게 구해주려고 왔잖아요. 네, 이거 열심히 돌려주면요 지가 혼자 튄다? 친구가 봐봐요. 튀어마 거지 같은 놈. 나쁜 놈이죠 아주. 저 친구가 또 거기 한 병까지 걸려서 제가 덮친데 또 덮친격까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아주 그냥 지읒대죠 제가. 눈이 안 보인다고.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일단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죽여주는 게 납니다. 한 번은 죽여야 돼요. 왜냐? 그래야 돼요 그냥. 아 오늘 설명이 잘 안 된다. 아 더러운 냄새.
옛날에 이 냄새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 친구가 방귀를 뀌면 사람의 냄새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그래서 제가 막 얘가 막 방귀 뀌면 지 손에 막 모아가지고 우리 얼굴에 막 갖다 댔는데 그럴 때마다 막 우리 여드름 하나씩 나고 그랬거든. 여기서는 이제 빨리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역시 아까 저의 스페이스가 좀 부족했나봐. 김민성님 어서오세요. 강정사님 어서오세요. 왜냐면 쟤는 죽여봤자 또 살아나기 때문에 죽이면 제 총알만 낭비되는 친구들이에요. 프리오님 어서오세요. 얘 이제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돌려주시면 앞에서 갑자기 우리 금고 친구가 인생이 힘든지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인정적인 없어요. 이 친구가 자살하면서 영웅은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얘는 안 죽는 게 특성이기 때문에 엉덩이 한 발 맞춰주시고 꼬치 한번 맞춰주시고 꼬치 한 번 더 맞춰주시고 아까 한 발은 무적 상태에 막혔나봐요. 아유 한 발 아까운 거. 그 다음에 이 템은 이제 제 겁니다. 좋아요. 여기선 또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 앞으로 오시면 저 친구가 저기서 이제 저 레버를 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를 4번으로 껴주시고요. 일로 오셔서 이 레버 들어주신 다음에 이쪽에 이거 내가 느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거 내가 느리겠는데 이거 친구 그래 너가 나 기다려 줄 리가 없지. 넌 죽었다 그냥. 그래 너랑 나는 너의 꼬치는 살고 싶지 않은 거. 그냥 총알 두 발에 쓸게. 달리기가 좀 늦었네. 한 번만 딱 더 돌렸었으면 됐는데 아깝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여기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게이득이란 이거지. 이제 문 닫아주시고. 아 우중현님 어서오세요. 아 오늘 제가 술을 진짜 많이 마셨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놀랄 정도로. 왜 두 방에 죽냐고요? 샷건 원래 그 스나이퍼 데미지가 셉니다. 이 친구도 원래 얘가 센 놈이 아니에요. 금방금방 죽어요. 여기서 이제 또 저의 얼굴을 덮치기 시작하죠. 새끼 잘생긴 거 날아가지고 여저잇! 더러운 문어야. 호라게처럼 생겨가지고 얘가 아직 한 발 남았다. 좋아요. 제가연 아니 여러분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맥주의 반의 반캔을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맥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맥주의 반의 반이면요 저의 입장에선 굉장히 많이 마신 거예요. 저 목숨 걸고 마신 거거든요. 맥주 반캔이. 포탈 아까 한 번 보여줬습니다. 아, 문호님 어서오세요. 그럼 벌써 사건 7이 깬 거예요. 사건 7 깨기 쉽죠? 어렵지 않아요. 아, 류호정님 어서와요. 이 부분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은 봐봐요. 아빠입니다. 일단 박스 여기서 여기는 맞으면 안 돼요. 아파요. 이것만 해주시고 이 밑으로 앞으로 가서 기다리세요. 이 두 분이 한 몸이 될 때까지. 아유 우리 최은킴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킬로 보내버리시고요. 자, 내가 샷건 두 발에 쐈는데 왜 샷건을 못 먹는지. 좋아. 좋습니다. 본인이 공략 주니까 쉬워요. 아이 그쵸. 저는 제 공략은 어렵게 못 깨시는 분들을 위한 공략. 이거 보고 깨시라고. 이 게임 어렵지 않다고. 아, 입소가 5일도 안 남았어요. 13살 푸릇푸릇한 소년이 봐도 되냐고요? 봐도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 초등학교 때 소우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주사 맞고. 자, 오랜만에 옛 친구들 만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알리시면 됩니다. 알리시면 안 됩니다. 이 달리시면 된다는 분들이 있으면 꼭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이렇게 후려 맞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이렇게 사이로 이게 저희였으면 꼈어요. 저였으면 배가 꼈지.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는. 네, 저 살 빼려고요. 이 부분은요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빼세요. 뭐야 어디야. 저기 있잖아. 아 나 못 보고 있었는데. 됐습니다. 더 위였구나. 좀 징그러운 애기들이 나타나는데 원래 이게 그 생긴 셈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약해. 이게 얼마나 약한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 애기 괴물들이 얼마나 약한지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저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종현우님 어서오세요. 봐봐요. 죽어라! 죽어라! 벌레 밟듯이 죽거든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얘네들 무시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일일이 상대하면 총알이 부족해지는 게임이 이브리딘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유튜브 채팅이 조금 느리게 뜨죠. 바토스님 어서와요. 밟으면 죽어요. 이 친구들. 지민규님 어서오세요. 근데 유튜브가 또 채팅을 조금 줄이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기대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한쪽을 잘못 맞으면 죽거든요. 내가 보기에 이거 맞으면 안 죽어. 봐봐요. 난 날 믿어. I believe. 봐봐요. 맞습니까? 저는 저의 기억력을 믿었어요. 왜냐면 저번에 한번 죽었거든요. 잘못 맞춰가지고. 이게 사람이 몸으로 배우면 잊어버리질 않아.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런 일이 있으면 한번 목숨을 걸어보시는 거. 막 이런 거지. 막 교통사고가 영어로 있는데 그 교통사고가 나버리면 나보면 저 까먹질 않거든요. 교통사고에 대한 거. 그걸 또 영어에 비유해서 기억하면 그 영어 단어는 아마 평생 갈걸. 그런 거야. 내가 배웠어. 뭔가 비유해서 하라고. 이 부분은 이제 또 보스가 또 이제 사다코랑 그 뭐냐 굉장히 커다란 괴물이 연달아 나오는 보스. 사다코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Who the hell is he? 어. 일단 얘랑 얘기하는데. Doctor? 여기가 왜 문제냐면요. 바로 저기서 우리의 친구가 벌써 이 부분이야? 나? 아니지? 어, 아니야 아니야 이 부분은 아니야. 어, 깜짝이야. 어, 일단 치워야 돼 이거. 한 번이라도 걸리면 죽습니다. 이렇게요. 몸소 보여줬습니다. 네. 자연스러웠다 프리나. 너도 이제 자연스러운 변명을 할 수 있게 됐구나. 대단하다 프리나. 난 너가 자랑스러워. 저 친구가 보스전이 되게 빡센 친구인데 공략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좋아요. 잘 치웠죠 지금. 안녕 루빅. 기다려. 좀 이따 네 머리에 내가 이제 총알빵을 쏘러 가야죠. 루빅 머리 바람구멍을 뚫어줘. 안 되는데 이러면. 문 다 뚫는데 저거 왜 못 뚫냐고요? 그러게. 살려준 거 아닐까 나는. 아. 나갑시다. 잠꼬대 한다 아주. 뭔가 되게 무섭지 저 아주머니 간호사들은.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 이제 저기서 이제 루빅 머리 보면 벌레 나옵니다. 나... 그리고 한 번 더 보면은 친구? 좋아요. 이 안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친구가 한 명 살고 있어요. 바로 루빅이라고. 어제 휴먼 풀플렛 다 묶였습니다. 휴먼 풀플렛이 여러분들 그 엔딩이 있는 게임인가요? 얼마나 걸리니? 요즘 아프리카 TV 안 하냐고요? 아니 아프리카 TV는 네이버에 치면 안 하는 이유가 한 200만 가지 정도 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봐주세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 굉장히 귀찮습니다. 안녕 해바라기. 저건 저를 유혹하는 댄스가 분명하죠 여러분들. 봐봐요 봐봐요. 저 놈 봐 저거. 저 남자 유혹하는 해바라기 봐요 여러분들. 저거 허리를 막 저렇게 막 어? 저 안될 못쓸 놈이야 아주. 어 아주 그냥 아무 남자한테나 막 허리 흔드는 저 아주 나쁜 해바라기 진짜.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 저런 해바라기 지나갈 수 있어요. 저는 약간 다른 남자랑 다르기 때문에 해바라기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I've never been here before, but... 좋았어요. 맞아, 구의 춤인가봐 저거. 옷에도 있나? 하! 아, 템 필요 없어요. 나한테 주먹이 있는데 무슨 템이야. 문 열어라 이 새끼들아! 좋아요, 한번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택 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저기서 이제 저기 저 가운데 이 세 개를 뚫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템들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문 들어가시면 안 열리네요. 어, 안 열릴 겁니다.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맞아, 여기야. 그 다음에 이 템 먹어주신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냐. 이거 두 명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나가주신다. 이 오른쪽 좋습니다. 좀 완벽해요. 완벽한 컨트롤이야. 그 다음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면은 친구! 아, 진짜 너무한다.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건만. 애들이
약간 인성이 쓰레기인 것 같아요. 너 인성이 쓰레기구나.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너희들도 인성이 쓰레기구나. 실제로 잘 싸우냐고요? 저는 한 번도 싸워서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전 영패. 일단 여기서 이벤트 일어나는데 당황하지 말고 쏴주시면 됩니다. 어! 어! 왜 안 맞아! 왜 안 맞아! 당황하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침착하게 쏴주시면 돼요. 봤죠? 저의 침착함. 강희준님 어서와요.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휴 웃지마요! 아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잠시만! 어! 안녕 친구? 왜 그래